에이핑크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에이핑크의 공항 패션을 전격 해부해보았습니다. 유명 음료 브랜드 모델로 낙점된 에이핑크의 CF 촬영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공개 직후 뜨거운 화제가 된 에이핑크의 티저 촬영 비하인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현장 고발 에이핑크 멤버들의 넘치는 힘을 집중 고발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죠? 잘한 것 같은데.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아, 나 앵커즈 되겠어. 어떡해, 진짜 나 뭐. 다 잘해. 진짜 만능이야. 에이핑크를 위한, 에이핑크에 의한, 에이핑크의 뉴스. 그리고 오직 에이핑크만을 다루는 몹시도 편파적인 뉴스. 에이핑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진행을 맡게 된 한성아 앵커입니다. 저는 전유성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탑스타들의 공항 패션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효승 기자, 저희 취재진이 에이핑크의 공항 패션을 점검하기 위해 공항으로 나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들의 공항 패션은 최근 패션계의 화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에이핑크의 공항 패션이 전혀 화제가 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근 공항은 패셔니스타들의 오픈 런웨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에이핑크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취재진은 여느 스타들처럼 공항에서 화려한 패션 감각을 선보일 에이핑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심심한 분위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전문가에게 에이핑크의 패션 센스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예쁜 옷인데도 그거를 안 예쁘게 입은 것 같아요. 그 누가 입어도 기본은 한다는 블랙 컬러 아이템으로 스타일링을 한 리더 박초롱 양부터 심상치 않은 평이 이어집니다. 너무 무난한 것 같아요. 톤 자체가 너무 칙칙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신발이 너무 일하다 온 사람 신발 같아요. 사람들이 똑같네요. 기자녀. 하영이는 막내고 되게 이쁜 아이인데 왜 이렇게 자기를 꽁꽁꽁꽁 감쌌는지 모르겠어요. 안경도 너무 고리타분한 스타일의 안경인 것 같고 남의 거 빌려 입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못 입지 않아요. 네? 저 못 입지 않아요. 그냥 웃겨. 빈티지한 반바지에 이런 레깅스를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는 저는 안 예쁜 달이에요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저는 학생다운 캐주얼로 셔츠와 니트. 그 늘 유경이가 입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가디건을 입어서 좀 집에서 방금 나온 아이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은지는 굉장히 자기 나이대에 어울리는 의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은지 역시도 신발이 좀 뭔가 너무 아쉽네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편안하고 약간의 여성스러움 얼룩말 무늬입니다. 뭔가 신혼여행을 가는 컨셉인 것 같아요. 베스트는 저는 김남주. 저 카메라를 피하겠습니다. 귀엽죠? 저는 남주 너무 귀여워요. 짠. 남주는 굉장히 좀 센스 있게 입은 것 같아요. 이런 도트 무늬라던가 카키빛이 도는 이런 빈티지한 자켓을 입었다는 거는 귀여우면서도 좀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요즘 스타일에 맞게끔 잘 매치를 해서 입은 것 같고요. 워스트는 정말 말하기 힘들어요. 다들 50보 100보. 니네 거울 여기 있어. 니네 거울 여기 있어. 다음 소식입니다. 에이핑크가 음료 광고의 모델로 선정되어 데뷔 자금을 두둑히 챙겼다고 합니다. 이 부러운 소식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광고 촬영을 위해 제주도로 떠난 에이핑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에이핑크 뉴스가 신대섬 제주에 긴급 특파원을 파견했습니다. 혼자 없어요. 박철원 기자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핑크 리더 박철원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에이핑크의 광고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어디 한번 저랑 한번 가실까요? 뭐라는 거?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선을 보이기도 전에 프로필과 이미지만으로 당당히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된 에이핑크.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파격적인 캐스팅이 가능했는지 알아봤습니다. 멘토를 먼저 설정을 했는데 그 김윤아 씨를 설정을 섭외를 했어요. 캐스팅을 하고 거기에 누가 어울릴까 그 멘티 역할을 할 그 그룹을 찾는데 좀 신선한 느낌이 필요했고 멤버 구성도 좋고 해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네, 이게 콘티인데요. 저희 오늘 광고 촬영하는 콘티인데 이번 광고 촬영은 나은이랑 자우린 김윤아 선배님이 메인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병풍입니다. 안 추워요? 좀 안 추운 것 같아요. 안 춥네. 야, 축하할게요. 좀 벗겨주세요. 축하한테 쭉 엎어서 들어가 봅시다. 와, 철호 언니 어떡해요? 해줘. 자, 자연스럽게 해보자. 바로 갈게요. 네. 액션! 병풍 3인방을 저기서 좋아하는데 병풍에 익숙합니다. 네, 병풍보다는 서브 모델이죠. 이왕 하는 거 멋있게 서브 모델. 나은언니 이걸 좀 걸릴 것 같아요. 제발. 은지 손이 이뻐요. 되게 이뻐. 잉! 좀만 내려. 이제 커야 줘. 아, 됐어. 자, 액션. 다시 한 번. 컷. 1 세트 다시 할게요. 저 선 연기했어요. 얼굴이에요? 얼굴은요, 아직 안 돼. 초보 모델인 에이핑크는 촬영 현장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CF 촬영장에 엄청나게 큰 우주선만한 조명이 있습니다. 네. 되게 신기해요. 되게 크네요. 그리고 저희 대기실이 있는데요. 찜질방 같이 히터도 나오고 이런 산골짜기에. 그리고 저희 화장실도 있는데 에이핑크 전용 화장실이 있답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오랜 시간 촬영을 이어갔지만 만면의 미소를 띤 채 그저 행복하기만 한 일곱 소녀들. 마침내 감독은 칭찬으로 촬영을 마무리합니다. 제일 좋았다 하면서 재밌었어요. 저도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사실은 잘 안 웃게 되는데 하면서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오늘 병풍들이 참 많죠. 3명. CF 촬영을 왔는데 수감이 어떠신지? 첫 광고 촬영이라 떨려요. 소개 나와요. 재미없으면 그냥 바로 다음이에요. 그런 거 어딨어요? 재밌어요. 다음. 제가 좋아하시는 김윤아 선배님과 같이 하게 돼요. 영광입니다. 아, 나 설렜어요. 제가 좋아하시는 김윤아 선배님과 함께 하게 돼요. 영광입니다. 아, 제주도에서 찍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존경하는 김윤아 선배님께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친구들은 되게 빠져 있고요. 메인 손나은양을 집중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메인을 맡았잖아요. 팀의 맏언니가 집에서 병풍을 하고 있는데 반면했나요? 죄송합니다. Sorry. 인터뷰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인터뷰 브로커. 주얼리 광고 모델에 음료 광고 모델에 와 데뷔 전에 이렇게 광고가 몰려들다니 정말 부러운데요. 광고주님들 저희 더 잘해요. 연락 많이 주세요. 네, 효성 씨
씨는 치약 광고가 딱인데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맑고 깨끗한 소독된 입법은 아무도 없답니다. 네,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에이핑크의 티저 영상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사랑스럽고 샤방한 티저 영상과 달리 실제 촬영은 겁나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직은 찬설이가 내려앉아 있는 시각. 에이핑크의 타이틀곡 몰라요가 제주의 아침을 깨웁니다. 신발은 그건가? 네. 야, 안 추운 척 해야 돼, 안 추운 척. 안 추워요. 아, 좀 일로. 이쪽으로. 어떻게. 아, 시원하다. 얼음인데, 이렇게 팔 벌리고, 딱 돌기도 하고. 완전 이쁘다. 언니야. 무슨 목소리도 듣고. 왜 이거? 저요? 네. 막내잖아, 그지? 네. 너보다 5살 많아. 오하영 양은 성숙한 외모만큼 어른스럽게 촬영을 마치고 뒤이어 제주 녹차밭에서 손나은 양의 촬영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늙은 것 같아요.